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뽀글한 파마에 편안한 옷을 입은 구수하고 따뜻한 이미지인데요. 그런데 여기 할머니가 트렌디하게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바람에 창피해서 울어버렸다는 손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자신이 며느리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시어머니가 아주 독특하다며 60대 후반에 풀 메이크업, 속눈썹도 붙이고 레깅스에 티셔츠 바람으로 동네를 누빈다고 전했습니다. 다행히 시가가 먼 거리에 있어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최근 사정이 있어 시어머니가 A씨의 집에 한 달간 머물게 됐다는데요.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. 초등학교 저학년인 A씨의 아이가 학교 후에 친구들과 함께 잠시 집을 들렀다가 할머니를 마주친 건데요. 화려하고 트렌디한 차림으로 있는 할머니를 본 아이의 친구들은 너네 할머니 이상하다는 의미의 비속어를 하며 아이를 놀렸고 아이는 창피하다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A씨는 어른한테 예의 없이 구는 건 혼을 냈지만 솔직히 이해 간다는데요. 동네 사람들 또한 시어머니를 보고 수군대지만 시어머니는 어려 보이고 싶다며 레깅스 차림으로 돌아다니신다고 합니다. 남편과 시누이가 본가에 가서 레깅스를 다 자르기도 하고 긴 티셔츠를 사다 드려도 소용없었다는데요. A씨는 청바지 흰 셔츠의 시니어 모델들도 산뜻하게 젊어 보이는데 무작정 싫어하신다며 저도 이렇게 창피한데 애들은 오죽할까 싶다고 토로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자기만족이라지만 나이대에 맞는 옷이 있지. 트렌디한 건 좋은데 레깅스는 과했다. 그런 건 젊은 애들이 해도 보기 좀 그런데. 옷차림 자유인데 아이 교육상 안 좋은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